그 이제 칼로리에 대해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은 음식 많이 먹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 불구하고 살이 안 찌고, 뭐 진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 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찐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게 네. 칼로리 쪽에다 계산했을 때는 그걸 많이 먹었으면 무조건 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뭔가 칼로리 계산이 작가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이제 우리가 칼로리 계산에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요거는 식품 함량 표기법하고 좀 같아요. 연결지어서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칼로리는 말 그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갖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수치화시킨 건데, 100년 전에 이제 나온 그 개념을 영양학에 도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몸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가공식품에 칼로리를 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 그러면 0칼로리니까 몸에 좋냐? 우유가 60칼로리거든요. 그럼 그 칼로리 개념으로 하면은 다이어트 콜라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이어트 콜라 물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유, 근데 우리 작가님 생각에도 우유가 몸엔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또 그렇죠. 반대로. 근데 성분 함량의 0칼로리니까 우유보다 훨씬 낫네. 몸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 칼로리를 안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함량 표기법에 이 칼로리, 그러니까 열량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대표적인 이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방이 이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탄수화물이 당류가 또 이렇게 새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고 퍼센트 돼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해도 됩니다, 실은. 예, 완전히. 그래서 이 칼로리로 이미 인간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많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밝혀졌고, 주위만 봐도, 하루에 2000칼로리 안 채웠다고 쓰러져 죽지 않거든요. 네, 그렇고, 비스킷을 칼로리 낮으니까 엄청 먹으면 살이 안 쪄야 되는데, 살이 쪄요. 그래서 이 성분 함량에서 칼로리도 열량도 보실 필요 없고, 봐야 될 거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당류, 이두 가지, 그리고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이 이제 많이 접해서 알아요. 트랜스지방이 몸에 안 좋다. 트랜스지방은 이제 함량이 돼선 안 된다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식품표기법에까지 오른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튀기면서 생긴 변형된 기존에 없었던 치명적인 물질을 트랜스지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 트랜스지방 먼저 설명드리면 0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왜? 현재 식품표기법상 0.2g까지는 0으로 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0.2g 미만은 다 0인데, 또 웃긴 게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실은. 0.2에서 0.5g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0.5g 미만. 이제 0.5g 이상 나오면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음식이에요. 근데 0.5g 미만도 문제지만 0g은 다 실은 0.2g 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과자, 튀긴 거, 라면. 그러니까 치킨이, 저도 너무너무 치맥을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못 끊는 유일한 음식 중 하나인데, 이제 특정 뭐 상호는 말할 수 없으니까 구워서 먹는 치킨을 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튀긴 거는 뭐 진짜 먹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좋은 분 만나서 기분 좋은 날뭐 이렇게 먹는 날 빼고는 안 먹는데, 튀긴 순간에 이미 이 기름에 넣은 순간에 그건 먹을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치킨은, 닭은. 닭 자체도 이미 항생제 덩어리고, 사육된 케이지에 갇혀서 아주 정말 그 사육 장면 먹으면 먹을 수가 없을 맞아요. 정도고, 동물성 사료를 먹고, 그 곡물을 먹고 자랄 애들이, 소도 마찬가지고요. 소가 동물성 사료 먹으면서 생기기 시작한 게 광우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들로 싸구려 패티를 만들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모든 튀긴 음식에는 포함되어 있다. 0g이라 그래서 안심하실 게 아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네. 아이들 유아들 이렇게 유치원생까지 이렇게 팩으로 만든 실온팩 네. 그 멸균을 시켜가지고 유통기한이 길게 그러니까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우유들을 휴대해서 엄마들이 많이 먹인단 말이에요. 네. 밖에 이제 갖고 다니기 편하게. 근데 거기 성분 함량표 보면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균 멸균 과정 중에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버린 건데 그게 표기를 할 정도로 함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랜스 지방도 보셔야 되고 가장 핵심 다이어트에 있어서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당류 탄수화물인데 이 부분이 가장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법을 이렇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당류도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당류도. 그래서 요새 뭐 광고를 당류제로 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사이다 당류제로. 네, 맞아요. 콜라 당류제로.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설탕이 안 들어갔냐? 아니에요. 뭐요? 탄수화물이 당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류는 단당류로 가장 하위 개념. 설탕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하위 개념에 있는 당류 말고 다른 것들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당질이거든요. 그래서 당질이 설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가공식품에는 이 당질이 다 들어가요. 당질이. 그래서 이 당질은 즉 설탕 덩어리 제일 안 좋은 핵심입니다. 몸에서 몸에 안 먹어야 될 물질인데 네. 화학첨가제는 논외로 하고 탄수화물이 몸에 좋다라고 인식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탄수화물에서 당류만 설탕이라고 하게끔 말 그대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 네, 심지어 탄수화물에서 당류를 빼고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탄수화물이 당질, 설탕 덩어리, 가공식품은.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가 네. 탄수화물이 낮단 말이에요. 네. 그 당류가 낮단 네.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은 70g 막 넘어요. 그러면 라면은 짜고 달고 다 들어간 거예요. 트랜스 지방 들어가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곧 설탕 덩어리다. 식이섬유는 좋으면 써놓거든요. 자기들이. 네. 네. 그러니까 성분 함량에 있어서 충분 진실은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게끔 돼 있는 이유는 그렇고 대형 햄버거 가게는 메뉴판 보면 다 열량 이렇게 써놓고 네. 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은 써놓지 않아요. 대신에 당류만 써놔요. 네, 왜냐면 탄수화물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아셔서 더 이상 칼로리로 계산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당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으로 제한을 하실 때 네.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가공식품에서 그 영양 성분표 볼 때 탄수화물은 적은 거, 그럼 단백질이 많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분 함량표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성분 함량표는 솔직히 그 성분표는 의미가 없고 성분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당류가 제로지만 탄수화물이 네. 얼마인지는 꼭 보셔야 되고 네, 네, 네. 네. 함량은 그렇게 끝나지만 성분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덱스트린이라든지 네, 변성정분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말을 가공한 게 변성정분 덱스트린인데 그냥 녹말을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쵸, 그쵸.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탕 대신에 설탕도 몸에 안 좋아. MSG라고 예전에 한참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카린이 뭐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이다 뭐다 해가지고는 네. 엄청 철퇴를 맞은 이후에 네. MSG 대신 어려운 용어들을 그대로 다 씁니다. 그래서 뭐 스크랄로스라든지 뭐 아스파탄이라든지 아세설판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다 쓰여 있는데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다이어트 콜라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설탕은 안 썼는데 네. 설탕 대신 200배, 600배 강력한 물질을 그쵸, 그쵸. 써서 이게 몸에 들어오면 당을 그냥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탕이 몸에 안 좋아서 이걸 써줬냐? 아니에요. 싸니까 딱 그 하나예요. 비용 절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맛은 더 좋아? 중독성은 더 끝내줘. 못 벗어나요. 다이어트 콜라 옮겨 타신 분들은
이 세뇌가 돼서 이거 0 칼로리, 제로 칼로리, 설탕도 안 들어가. 그쵸, 그쵸. 근데 맛도 좋아. 그쵸, 그쵸. 계속 그것만 드시. 실제 아직도 그것만 드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뭐 스크랄로스 이런 거 쳐보면 뭐 인체 무해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런 또 거기 홍보성 글들이 막 나오는데 네. 아주 찾아보면 몸에 안 좋습니다. 네, 밝혀졌습니다. 뭐 그건 이제 의학 저널 정도 가야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논문은. 근데 논문은 검색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분 함량표에서 일단은 최대한 원물의 함량이 높은 거를 일단 고르셔야 된다. 그거를 좀 해서 모든 가공식품은 한 번쯤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안 먹게 돼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뭐 안 먹든 뭐 한약을 먹든 뭐 수술을 하든 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요요 영상이 없이 이제 유지를 좀 해오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수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네, 여성분들 특히나 물만 먹어도 살찌고 네. 체중 잴 때 침 뱉고 재신 분들이 실제 있어요. 네, 네, 네. 단 몇 그램이라도 네, 그쵸, 줄이려고 그쵸, 그쵸.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는 수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네, 몸이 건강해지면 오늘 저녁 체중이 제가 65kg였다. 네. 그럼 내일 아침 체중이 64kg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 몸이 회복 재생을 하면 1kg 정도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현재 내 몸의 밸런스가 맞다라고 가장 먼저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에서 벗어나셔야 되지 이게 실패 성공을 반복을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인간이 이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게 이제 공기 네. 그 다음 이제 물, 뭐 음식, 그 다음 수면 이렇게 되는데 공기는 이제 없으면 3분 만에 죽고 네. 물은 보통 일주일 그리고 이제 음식은 단식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40일 네 맞아요 맞아요 60일 하신 네.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로리 개념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일만 안 먹으면 뭐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이제 다이어트에서 핵심인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을 60%로 보고 네. 수면을 30%로 수면, 보고 수면 네. 오. 나머지 10%를 운동으로 봅니다. 오, 네. 그래서 운동을 죽어라고 해가지고 살을 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칼로리로 또 계산을 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쵸 그쵸 예, 그쵸 네. 그러면 나 이만큼 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먹어도 네, 돼 그쵸, 그쵸. 이만큼 태웠으니까 이건 먹어도 네, 돼 네, 네. 그리고 똑같이 치맥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은 당을 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하고 처음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정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30분만 걸으셔라. 그래서 제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햇빛이거든요. 네. 햇빛을 안 쐬면서부터 자연 치유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신생아 돌 때까지는 햇볕 쐬면 안 됩니다라고 실제 얘기를 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유는 단백질 함량이 7%밖에 안 되잖아요. 가장 놀라운 거, 즉 햇빛에서 생성되는 게 비타민 D인데 네, 그쵸. 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팔린 것 중 하나가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B군. 왜냐면 종합 비타민은 먹었더니 부작용이 이미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조차도 종합 비타민을 장기간 팔긴 어렵다고 해서 비타민 B군, 비타민 D군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일반인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네. 근데 이 비타민 D는 모유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인간의 비타민 D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모유가 유일한 에너지 음식원인 아기 우리 인류에게 모유에 비타민 D가 없다? 왜 없냐? 네. 햇빛. 햇빛을 하루에 30분만 쐬면 충분히 생성이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게끔
얼마나 자연의 섭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쵸. 과학적으로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글라스 많이 팔고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많이 팔고 비타민 D 많이 팔고 이러려고 햇빛 쐬면 안 돼. 피부암 걸려. 어렸을 때 많이 쐬면 이게 피부암으로 가. 그 몇몇 사례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동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피부암 걸리고 맹인 되셨냐는 거죠. 1900 지금도 뭐 일하신 분들 많은데 네, 네, 네. 우리나라 국민만 봐도 1960, 70년대 얼마나 파병 가서 그쵸. 오셨습니까. 근데 그분들 비타민 안 먹고도 지금 잘 다 사시거든요. 근데 대략 7, 80세 연세가 되셔서 기능식품들 먹으면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두통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유산균. 유산균이 이제 유당을 가지고 만든 게 많기 때문에 네. 우유가 그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라. 60%를. 그리고 30%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그 방법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고 10% 운동, 햇빛을 반드시 하루에 30분만 쐬라. 이것만 유지를 하면 반드시 몸은 치유가 되고 이 음식도 60%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7대 3으로 나눠서 내가 열흘 중에 일주일은 채소 과일식을 주력으로 하고 네. 3일은 가공식품 먹으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 보냈어. 근데 이게 내가 식단 조절 잘 못했어. 회사 다니고 막 바빠서. 네. 그러면 일요일 하루만큼은 채소 과일식을 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 아침은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해라.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된다라고 세뇌를 당했어요, 실은.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누굴 위해서 아침을 먹냐? 포도당을 만들어야 내 에너지가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 논리까지 맞아요, 대입을 맞아요. 막 시켰단 네,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조차도 모두 식품을 팔고 이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연결된 거지 인간은 하루에 세 끼를 먹게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8시간으로 나눠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한의학이나 인도의 뭐 아유베르다나 모든 게 공통적입니다. 8시간 주기로 인간의 몸을 나누는 게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이때가 먹는 주기예요. 그래서 섭취 주기라고 명칭을 하고요. 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소화나 흡수하는 동화 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수면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마지막 4시부터 난 12시까지가 먹는 시간이냐? 이때가 배출 주기라는 거죠. 밤새 소화하고 흡수한 것들이 이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야 된 걸 나누고 나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그때 본격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침을 먹어버리는 순간에 네. 인간은 이제 에너지가 도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인간은 축소판 그 수력발전소다. 그리고 소우주와 똑같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는데 음량의 조화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에너지예요. 동양에선 기라고 표현을 했고 이 기혈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에너지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해요. 인간의 생리 구조는 소화시킬 때 드는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뭔가 들어왔을 때.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채소과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채소과일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고기는 뭐 적게는 7, 8시간, 많게는 72시간 걸려요. 몸에서 완전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아침부터 그럼 고기를 먹으면 독소가 배출돼야 되는 시간에 또다시 뭔가를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소화시키느라고 힘이 나거든요. 몸이 나른해지거든요. 네. 그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식곤증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채소과일은 절대 그런 식곤증이 오지 않습니다. 몸이 나른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주기를 맞춰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야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첫 번째 야식만 안 먹어도 몸은 회복해요.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채소 과일
로 먹고 정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네. 백미 대신 현미로 바꿔라. 그래서 아침은 아침에 사과 한 알이 의사가 필요 없게 한다라는 그쵸. 격언도 있듯이 뭐 잠이 보약이다 말이 있듯이 아침은 반드시 채소 과일. 그래서 이 채소 과일을 공복 식간에 먹는 이 습관만 들여주면 네. 요요 없이 다이어트는 계속 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